여긴가 보다. 줌바 댄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백세 주치의가 댄스 학원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줌바 강사 신정은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5, 60대 회원님들이 많으신데 회원님들이 환절기철이라 그런지 쉽게 지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백세 주치의께서 오셔서 상담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맞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수업이 한창이라 조심스레 지켜봅니다. 오.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라는 줌바 댄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다 보면 체지방은 물론 묵은 스트레스까지 싹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신나네. 춤추는 것만 보면 막 깊은 데서 막 흥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어머, 이기호 전문의 왕년에 스텝 좀 밟아보셨나요? 아니 근데 두 분 좀 힘들어하시는구나. 아무래도 두 분은 체력이 바닥난 듯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잠깐 봤는데도 흥이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진짜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따라하라고요? 네. 갈까 말까 차차차 갈까 말까 차차차 갈까 말까 차차차 뒤로 뒤로 갔다 뛰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 가고 찍고 공부하셨나 봐요. 이거 안 해요? 저는 그냥 환자 보는 걸로. 네. 근데 잠깐 봤는데도 확실히 좀 두 분이 다른 분들보다도 유독 두 분이 좀 힘들어하시고. 네네.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나른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원장님, 저하고 좀 이렇게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좀 같이 좀 나눌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그러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회원님들이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수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면역력이. 네. 면역력이 왜 떨어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또 공격을 받았으니까 면역세포들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방어를 하다가 또 힘이 빠지겠죠. 그리고 공격 요인하고 면역 세포들이 싸우다가 보면은 활성산소도 생겨요. 몸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결국 내 몸이 아파지고 내 몸에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스크도 해제돼서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이제 면역들이 더 악화될까 봐, 떨어질까 봐 살짝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면역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좀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내 면역력이 괜찮은지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내 면역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피로하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입병이 자주 난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배탈 설사가 잦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예민한 편이다. 과연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요? 자, 다 체크하셨나요? 네. 우리 원장님은 몇 개? 전 하나예요. 한 개? 네. 진짜 건강하시구나. 미자 씨는요? 일곱 개요. 일곱 개? 네. 기자 씨는요? 8개요. 8개? 아니, 원장님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두 분은 7개, 8개나 되는 거예요. 3개까지는 정상. 원장님은 정상이에요. 4개에서 6개. 그러면 주의. 네,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7개 이상이면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위험한 단계네. 큰일 났다. 두 분은 지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단계예요.